박광식 잠깐 여기 나오시라고. 네, 여러분들 저 그 좋은 말씀 좀 간단하게 좀 들어주세요. 자, 우리 저 박범인 후보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방금 소개받은 박범인입니다. 쟤들한테 유진산 선생님은 정말 그 자랑 그 자체였습니다. 쟤들이 60년대, 70년대 고향에서 자라면서 학교를 다녔는데요. 학교 가면 뭐 유진산 총재님, 유진산 총재님 이렇게 가면서 자부심을 가졌었습니다. 이제 성인에서 제가 이제 정치 무대에 뭐 정식적으로 뭐 입문한 건 아니지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참 대단한 어른이셨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. 요약해보면 우리 옥계 유진산 선생님은 조국의 독립, 도강한 나라,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꽃효조했던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셨고요. 또 우리 금산의 금산 차원으로 보면 또 고향 사랑이 남달랐고 또 고향 사랑의 마음을 여러 가지 큰 사업으로 표현했던 훌륭한 지역의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.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한동안은 뭐 김영삼 총재께서 이 추도식에 참여하시면서 뭐 이 지역에 참 큰 이런 그 행사가 이 추모식 때 됐었는데 지금은 참 그 우리 지역 차원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기회가 된다면 옥계 선생님께서 가슴에 품고 펼치고자 하셨던 나라 사랑의 마음, 그 다음에 그 고향 사랑의 마음이 우리 금산 군민들에게 넓고 깊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고요. 그 다음에 그러한 마음이 추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변해서 나보다는 보다 좀 뜻있고 좀 뭘게요. 우리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추도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이상으로 추도식에 가름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